안녕하십니까. 트레이너조입니다. 트레이너조에게 물어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트레이너조에게 물어봐는 다음 카페에 보시면, 캐나다 트레이너조의 더 아카데미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왼쪽에 보시면 트레이너조에게 물어봐 게시판에 질문 게시판에다가 본인의 인바디와 사진과 뭐 식단을 첨부하시면 되고요. 그게,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운동 초보 조언 구합니다. 강생 약사라는 분. 네.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양식이 안 맞게 올리시는데, 혹시 우리 카페, 회원님들 중에 그거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요 게시판에다가, 제가, 그러니까 게시판을 딱 클릭해서, 글을 쓰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양식에 맞게 딱 쓰라고 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우리는 여기 질문 게시판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뭐 트레이너 저에게 물어봐 질문 방법이 여기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사람 이제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안 읽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래서 보통 글쓰기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아예 그냥 이게 딱, 이게 뭐야. 이게 딱 뜨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시는 분 있으면 일단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바디만 첨부했는데 일단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중 지금 나이 28세, 신장이 173 남자고요. 체지방이 26, 체지방이 지금 31.8%. 네, 지금 굉장히 비만이고요. 몸을 완전 관리 하나도 안 하다가 뭔가 심각하다 싶어져서 이제 운동을 한지한 달째 되었습니다. 28세 173이고 홈트레이닝 할수 있는 거 찾아보다가 트레이너 주님이 올려주신 동영상 중에 초보들이 할수 있는 전신 운동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푸시업, 턱걸이, 숄더프레스, 스쿼트, 덤벨컬, 트라이셉 익스텐션, 셋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푸시업 5개도 힘들거든요. 턱걸이는 한 개도 못하고, 그래도 1분 동안 최대한 할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좋나요? 푸시업 힘들면 무릎 꿇고라도 하는 게 좋나요? 턱걸이 대체로 랫풀다운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걸로 하면 괜찮을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줄 테니까, 운동일지 쓰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좋아요. 대한민국 넘버원님, 푸시업이든 턱걸이든 힘들면 시작 자세 유지부터 해보세요. 푸시업 자세로 있거나 턱걸이 잡은 채로 매달려 있는 거요. 도움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보부님. 네, 보부님도, 내공이 있으신 분이에요. 보부님도, 안월동 선배님 카페에서 활동하시고, 네, 운동일지 매일 쓰시는 우리 보부님. 감사합니다. 푸시업이 안 되면, 일명 엎드려 뻗쳐 버티기, 시간 늘리기, 가동 범위 풀로, 푸시업, 차츰차츰 당연 늘어요. 기본이 늘면 다른 부분도 시너지로 운동 능력치가 업이 됩니다.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힘든 건 같아요. 그 고통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냥 짜증나는 힘든 고통으로 받아들이느냐, 결과의 차이가 좌우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긍정의 에너지가 중요하고요. 자, 이 손바닥 보세요. 이게 아픈 사람이 있는 반면, 이게 지난주에 제가 운동을 못했다. 이번 주다 까지네. 이게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배도 아프고 그래서 그 휴가 갔다 와서 네. 그래서 이번 주 운동하는데 일주일 동안 무게를 안 들었더니 손바닥이 너무 아파 다 까지네 일주일을 무게를 안 들었다고 뭘 덤벨을 들었는데 손이 이게 다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즐겁게 잡고 혈액순환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식단도 중요해요. 식단이 되게 중요해요. 초보자는 왜냐면 운동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식단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식단은 뭐 다른 분들 어떻게 드시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영상 좀 올려놓은 것도 좀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감이 잡혀요. 자, 운동에서 지금 오늘 물어본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운동에서 물어본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하셨는데, 푸시업을 5개 합니다. 오케이? 푸시업을 5개를 하고 20개를 채워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5개는 닐링, 그러니까 무릎 대고 하세요. 그렇게 하루에 몇 번을 하냐면, 지금 너무 못 하니까 지금 보통 제가 3세트를 권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푸시업, 턱걸이, 숄더 프레스, 스쿼트, 덤벨 컬, 트라이셉 익스텐션, 씨트업을 3세트를 권장을 했는데 이게 못 하잖아요. 푸시업 5개잖아요. 그러니까 3세트가 기준이 푸시업이 60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몇 개야? 5개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5개가 60번을 하려면은 30세트 해야 되네요. 30세트. 네, 30세트. 네, 30, 그러니까 30번을 해야지요. 30번. 5, 3, 뭐야? 3, 5, 35. 아니고 30개 너무 많구나. 아니구나. 그게 5개, 2개, 60. 60번 해야 되죠. 60 나누기 반하면 30세트 맞는데. 아니구나, 30도 아니구나. 죄송해요, 갑자기 오늘 제가 운동을 세게 했더니 머리가 12번. 원래는 제가 3번을 레커멘드 했는데, 이 정도, 강도가 떨어지니까 세트를 올리세요. 그래서 12번 하세요, 12번. 오케이? 방법, 그러니까, 푸시업 5개를 하고, 15개를 하고, 이렇게 하시든지, 하여튼, 그러니까 빨리 좋아지고 싶으면, 몇 병까지 이걸 지금 전체를 12세트를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빨리 좋아집니다. 한달 안에 장담할게요. 푸시업 20번 제대로 할수 있어요. 개런티. 못하면 제 손에 장을 찢어요. 오케이? 이렇게 한다면.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안 하실 것 같고요.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저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했으면 좋겠지만, 네, 하여튼 그러면 그냥 한세 번에서 다섯 번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정도로 훈련하시면 한 푸시업이 일주일에 1개 정도 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5개면 다음 주에 6개. 그러면은 한 12주, 한 15주 하면 푸시업이 20개가 됩니다. 오케이, 뭐 괜찮네. 그 정도도 해 달에 뭐 20개 됐으면 1년을 하면 뭐 50개, 60개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그러니까 길게 잡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아, 짧은 시간에 내가 시간 좀 많고 좋아져야겠다. 그러면 하루에 12세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전신 운동을. 그러면 쭉쭉 늘어요. 한 달에 막 20개씩 할수 있어요. 그럼 세달 지나면 60개 할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푸시업, 그러니까 질문이 지금 무릎 꿇고라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무릎 꿇고 하세요. 5개 하고 무릎 꿇고. 15개 하고, 다음 주에는 6개 하고 무릎 꿇고 14개 하고. 네, 그리고 턱걸이를 한 개도 못 하는데요. 턱걸이 한 개도 못 하면요, 점프예요, 점프. 점프해서 매달려 갖고, 그러니까 점프해서 매달려서 이렇게 버티면서 다시 점프해서 딱 매달려서 이렇게 최대한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매달려 갖고 확 가지 말고 점프해서 확 매달린 다음 천천히. 이게 네가티브 무브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도움이 돼요. 그렇게 몇 개? 그렇게 20개씩 하시기 바라던가, 아니면 그냥 점프해서 매달려. 최대한 오래 매달려. 1분 정도까지. 네. 그러면 됩니다. 그것도 못한다. 그냥 이렇게라도 매달려요. 그러면 그게 아마 랩풀 다운보단 나을 거예요. 왜냐면 랩풀 다운을 한다고 치면 본인의 무게의 반절에 50%를 할수 있다면 권장하겠는데, 분명 그렇게 안 하시고 가볍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별로 효과 안 되니까 그냥 랩풀 다운을 하려면 본인 무게 나누기 2, 20번을 할수 있다. 그럼 랩풀 다운 하시고, 못 한다 그러면 점프해서 매달려서 이렇게 되는 거 20번, 또는 점프해서 이렇게 매달려서 1분. 그래서 내가 1분 못 매달린다 이게 떨어졌다 그럼 시간 끊어요. 다시 점프해서 매달려서, 내가 점프해서 매달렸어요. 10초에서 20초 매달렸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점프해서 다시 10초에서 20초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3번에서 6번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채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아지고, 뭐, 숄더 프레스는 뭐, 숄더 프레스도 지금 뭐야, 지금 몇 키로? 지금 몇 키로? 83키로면은 뭐야, 한 180파운드 약간 넘으니까는, 숄더 프레스는, 20파운드, 10키로 들고 20개를 하세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내가 8개 하든 10개 했다. 그러면 내려놓고 다시 또 해요. 오케이? 그리고 덤벨, 스쿼트는 100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개 미니멈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방에 못한다. 그럼 쉬엄쉬엄 하세요. 시간이 들더라도. 덤벨 컬은 10kg 정도로 20개. 못한다. 그럼 내려놓고 다시 좀 쉬었다가 또. 그리고 트라이셉 익스텐션은, 한 12kg, 13kg. 몇 kg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파운드로 있으니까. 그래서. 셋업도 20개. 그렇게 해보세요. 시간이 좀, 초보는 운동을 잘하지 못하니까 시간을 더 해야 돼요. 오케이? 초보가 고급자처럼 45분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초보는, 초보의 45분은 고급자의 한 5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금방금방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길은 운동이치 쓰는 길. 오케이? 운동이치 쓰다 보면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식단도 올리세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강생 약사님 몸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면 일단은 운동일지 올리시고요. 건강한 식단 드시고 그다음에 제가 일단은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나서 또뭐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그러지 마시고. 네, 시원입니다.